실현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날 잊고 가나주세요.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돼.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어지면 돼. 어지면 돼. 그때 어지면 돼. 전 멋진 전 멋진 전 멋진 전 멋진 전 멋진 It's in Korean. For me, love maze. Yeah. Now I'm doing yeggy hair. I wanna use my head, I wanna calculate Love in the fitness, put it like a fitness 머리치면 사랑하지 없기 해 Aim for all I care, 그런 말이야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 네가 내면 I'm a chicken, 나를 입혀줘 내가 당겨도 오지 않아도 돼 Let down, be down, let us, be us Love is amazing, but you is amaz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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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et's go one more time. Let's go.우리랑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정국이는 뭐 말 것도 없이 목소리 너무 좋고 진영도 바이징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요. 밥 먹으면서 다 같이 들었거든요. 공개되자마자. 아 맞다 맞다. 그 에피소드도 있죠. 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진영 색깔은 그 뭐지 우리 팀이 보여주는 색깔이랑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멤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니크하죠. 네. 저희 팀 내에서 단 한 번도 네.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밤 네? 그 이밤 네. 저는 이제 가이드도 들었거든요. 아 형이 좀 좋았어요. 아니 이제 진영한테 아, 있나? 그 진영한테 장문에 그 톡이 온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이 형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도와달라고? 갑자기 김석진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석진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속을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난 7년째 모니 형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모니 형. 맞아. 예. 그래서 아 진영 건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영이 뭐라 보냈냐면 저기 비춰도 안 보여. 아, 그래? 이거 예. 아, 예 화면이 안 보여. 부사가 뭘까 봐. 자 이렇게 보여. 어딨다. 나 자작곡 다른 데는 대충 썼는데 B파트가 너무 안 나와서 멜로디가 촌스러워서 내가 쓰면 너무 촌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B파트만 써주시면 안 될까? 이게 나와야 하는데 녹음을 너무 안 맞아서 해서 제가 넘겨주십시오. 했고 이제 진영이 굉장히 본인을 닮은 귀여운 이모티콘 보여. 진짜 귀엽네. 도와드림. 아 형 근데 만우절 장난 아니죠? 아 4월 1일인 거예요? 이게 4월 1일에서 3월 3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 보내서 아, 만우절이라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진영이 이제 답장 보냈어요. 오늘 만우절임? 12시라 좀 이상해서요. 그랬더니 나 리얼 급함 이러면서 보내세요 지금 당장. 활동 끝나기 전까지 끝내야 돼. 나한테 없고 동현한테 있어 말해줄게. I love you. 말해줄게. I love you. 말해줄게. I love you. 아 해서 이제 제가 그래서 학생 거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제가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보여서 아마 반영을 그래서 제가 형 보고 이제 그 반영을 전 늘 그렇게 하잖아요. 반영하고 싶은 건 하고 이제 형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형이 처음 딱 들었는데 그때 피아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 언제 준비했는지 난 놀라. 이 얘기 이거 좀 됐어요. 전혀 난 모르고 있었거든요. 3월 전 2월? 막 이럴 수가. 아, 제가 알기로 훨씬 더 전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원래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좀 그랬나 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원래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자작 오래 되고 바로 그냥 준비했던 걸로 아는데 뭐 여러 개를 했겠지? 그래서 이걸 딱 보냈는데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막 그 형의 반려동물들 있지 않아요? 생각하면 쓴 거라고 해서 되게 그랬습니다. 진짜 좋거든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진 이밤. 아 제 진 미량진. 뭔가 느낌 없으면 따라 부르셔도 돼요.
Sure. 뭔가 느낌 없으면 따라 부르셔도 돼요. Sure. 아, 처음 들어본 데도 있네요. 그렇죠. 제가 되게 아끼는 보이스예요. 정말요? 네. 나 기회 되면 한국 와서 가수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려고. 어떡하지? 얼굴도 괜찮게 생겼는데 목소리 네. 하면 좋겠네. 부럽죠? 네, 목소리도 제 지인이 그래요. 뭐죠? 어떻게 아시는 거죠? 아, 처음 들었는데 멜로디가 딱 익숙하네. 아, 한 번에 따라 부를 수 있게 곡을 잘 만들었네. 그렇죠. 아, 모르지. 알면 알수록 빠진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눈을 감으면 좀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아. 좋네요. 와, 좋네요. 이런 좋네요. 와, 좋네요. 이런 노래 어디서 흔히 듣기 힘든 노래. 알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니까.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 궁금해요. 아, 그래요? 아, 노래 다 왔어요. 무슨 탓이에요? 뭐예요? 에피소드 까먹었어. 아, 노래 다 왔어요. 당신 탓이에요. 뭐예요? 당신 탓이에요. 뭐예요? 에피소드 까먹었어요 지금. 당신 탓이에요 지금. 에피소드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 자, 이것만 다 끝나고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기억. 아, 진짜로 기억이 안 나. 이분이 이걸 언제 냈죠? 에? 뭐라고요? 언제 나왔죠? 이 노래요? 네. 저희 그때 나왔잖아요. 페스타 때 나왔잖아요. 페스타 때 나왔죠. 예. 네. 감동적이었죠. 제가 또 해외에 있을 때 이 노래 또 바로 들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을걸요? 그때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호텔에서. 어, 그때 그거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 우리 호텔에서 그. 제가 저는 팬들이 뭐라고 답변 다는지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달았어요? 그때요? 네. 나중에 얘기해.
기억나요? 맞아, 우리 호텔에서 그 저는 팬들이 뭐라고 답변 다는지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달았어요? 그때요? 네. 뭐 달았어요? 그때요? 네.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해줄게.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 이젠 내게 약속해. 아, 정말요. 차 따라다 차 따라드리는 분 노래 못 들었대 아직. 다 딸려서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부르면서. 부르면서요. 돼요. 부르면서요. 이 밤이 지나. 여러분 괜찮대. 이 밤이 지나. 여러분 괜찮대. 네. 7개까지 하고 말했어요. 저는 7개는 솔직히 저는, 너무 많다. 저는 평소에도 아미. 아 당연하지. 그거는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그리고 우리 BTS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들 비즈니스적이야. 방슈피는 하나 볼까? 하나 볼까? 방슈피 하나 지구. 지구. 와, 미아노 원래 하나 지구 와, 하나 지구 와, 미아노 원래 나는 나야지 하나 지구 와, 미아노 원래 나는 하나 지구 와, 미아노 원래 나는 나야지 지구. 그래서 지구를 썼구만. 완벽해. 문이. 야 태형이. 지구 아니야. 아니야. 가사에 지구가 나오지. 좋아. 그건 내가 썼다고 생각해. 오케이. 맞아. 넌 나의 내가 썼고 맞다. 완벽해. 문이. 야 태형이. 지구 아니야. 아니야. 가사에 지구가 나오지. 좋아. 그건 내가 썼다고 생각해. 오케이. 맞아. 넌 나의 내가 썼고 맞다. 자 태형이. 각자 가장 좋아. 더 절절한 러브레터가 되지 않았나. 네. Clock, oak, moon, friend, 친구. Oh, thank you. Oh, yes. On. My time. Moon. Friend, 친구. Oh, thank you. Oh, yes. On. My time. Oak. Oak. 달. 뭐 하자. 달. 다행히 아 왜 웃어 날 보고 달님 달님 제시 좀 달님에게 가는 길 끝났어요? 우와! 2016년 최고의 색 핑크와 하늘 아니야? 야, 화양연화네 화양연화. 그러니까.
형이 제 곁에 없었을 때 힘들었어요. 와우, 오케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갑자기 짜잘하니까 힘드네요. 자, 다음은.